Oh, no, no. Yeah. I can make it work. Girl, I waste no time. Do you know what you want? Better make up your mind. Lately, I've been thinking emotions and these feelings. And I think it's time that I get right back there. Oh,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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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Girl, from time. Heart from one, fears all came alive. With you it all feels different, and I hope to God I'm right. Cause I ride for you, I ride for you, I die for you, gaga. The way that you walk and the way that you talk got me yelling to what I am, mama. I'm watching the moves, yeah, I'm loving the groove, and I'm yelling to what I am, mama. Oh, baby.
자, 이 파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땠습니까? 자, 파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운동선수가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플레이를 하기 전에 내 몸의 신체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, 두 번째, 힘을 쓰기 위해서 미리 내 몸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, 세 번째, 내 몸이 최대한 이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완을 시켜 주었을 때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, 그 다음에 네 번째, 내 몸이 충분히 유연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되는데,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순간적인 스피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,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반의 유연성, 이 골반이 앞뒤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골반의 유연성이 좋아졌을 때 신체 코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. 이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다.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동작을 따라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. 저는 이걸 매일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조금만 당기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한다. 힘든 걸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,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늘질 않는 거다.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. 이상입니다. 합시다. 짜장면 드실 때도 이게 신전 기술이 필요한가요? 견갑골의 수축과 신전을 통해서 멀리 있는 단무지도 이게 한번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아 필요하죠. 아 신전, 아 역시 익스텐션이 좋습니다. 길어지는 거죠.